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이것만은 꼭 맞추자. 반드시 알아야 되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3차 방정식 x세제곱은 1에 한 혹은 1 오메가라고 할 때 옳은 것만을 고르면 거의 99% 나오는 문제가 되겠어요. 일단 우리 정말 많이 봤죠? x세제곱은 1에 한 혹은 1 오메가라 할 때 이 오메가는 어떤 성질이 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살펴보면 일단은 오메가는 이 방정식의 근이기 때문에 여기 대입하면 당연히 성립합니다. 그쵸? 그래서 오메가 세제곱은 당연히 1이 되겠고, 자, 3차 방정식이에요. 우리 2차 이상의 방정식은 좌변으로 다 넘긴 후 인수분해를 해서 해를 구하죠. 그쵸? 인수분해 해주면 x-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럼 여기서 나오는 1은 실근인데 우리가 찾는 건 허근이죠. 그쵸? 자, 우리가 찾는 오메가는 자, 요 2차 방정식의 해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대입했을 때 성립. 그래서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을 만족하게 되겠고, 그리고 이렇게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에서 한 근을 오메가라고 한다면, 자, 허근은 반드시 켤레로 다녀요. 그쵸?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 방정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 하면 나머지 한 근은 오메가 바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두 근의 합,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a분의 b. 자,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a분의 c가 돼서 1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일단 오메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 첫 번째, 요 놈. 세제곱은 1이야. 그 다음 두 번째, 요거. 그 다음 세 번째가 켤레와의 합과 곱이 어떤지. 자, 네 번째가 요식이 되겠어요. 그래서 요 네 가지를 이용해서 문제를 전부 다 풀어주면 돼요. 자, 기억부터 살펴보면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는 마이너스 1이냐. 맞죠? 요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는 자, 넘겨주면 마이너스 1이다. 자, 옳은 것이 되겠어요. 기억은. 됐나요? 자, 니은 보면, 니은을 살짝 보면 여기다가 살펴볼게요. 자, 니은은 일단은 오메가 세제곱, 오메가 세제곱은 1이죠. 그렇죠? 1이고 여기 지금 오메가 제곱하고 오메가가 보이니까 오메가 제곱하고 오메가를 먼저 쓸게요. 그리고 나면 여기 3 오메가 제곱이었으니까 2 오메가 제곱이 남아있어요. 이렇게 됐나요?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이 얼마였지? 얘가 0이었으니까 이거 날려버리면 니은식은 2 오메가 제곱분의 1이구나. 이걸 알 수 있어. 됐죠? 여기까지? 자, 2 오메가 제곱분의 1. 근데 오메가는 세제곱이 1이에요. 양변을 오메가 제곱으로 나눠보면 오메가는 오메가 제곱분의 1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럼 오메가 제곱분의 1은 뭐랑 같지? 오메가랑 같은 거야. 그쵸? 그럼 여기 2분의 1은 앞에 놓고 오메가 제곱분의 1을 오메가로 바꿀 수 있으니까, 자, 니은에서 이 좌변식을 정리하면 오메가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온다? 2분의 오메가가 나오게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니은식은 땡! 옳지 못한 식이 되겠죠. 됐죠? 자, 이제 디귿을 살펴볼 건데, 자, 오메가의 사인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의 사인 제곱 플러스 1은 0을 만족시키는 30 이하의 양의 정수의 개수가 20개냐, 양의 정수 n의 개수가 20개가 맞냐라는 문제예요. 자, 일단 어떻게부터 해볼 거냐면 1부터 넣어볼 건데, 자, 이건 오메가의 뭐 4승, 오메가 8승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지만 여기 1을 넣어. 오메가 플러스 1의 4승을 언제 다 하고 있어. 그쵸? 그래서 여기서 식을 살펴보니 여기 오메가 플러스 1은 뭐랑 같죠? 넘겨주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과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과 같다. 이 소리지. 그럼 식을 살짝 변형해볼까요? 오메가 4n제곱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의 4n제곱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고, 자, 4n제곱이니까 짝수식이야. 마이너스를 짝수승해주면 플러스가 되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플러스로 바꿔주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둔 상태에서 우리 뭐 할 거냐면 조금 정리를 해볼 건데, 여기 오메가 4제곱은 뭐랑 같아요? 오메가 3제곱이 1이기 때문에 오메가와 같죠? 그래서 오메가의 n제곱으로 바꿀 수 있고, 자, 여기도 오메가의 지금 정리해주면 8n승이잖아. 자, 오메가 8승은 오메가 세제곱이 1이기 때문에 이건 오메가 제곱하고 같다.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니까 오메가의 2n제곱 플러스 1은 0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자, 여기다가 이제 n에다 1부터 넣어볼게요.
얘네들 1로 보면. 첫 번째 얘네 1로 보면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이니까 0이 나와요. 0 만족해. 일단 1 만족하죠. 그 다음 얘네다가 2를 넣어보죠. 얘네다 이너 보면 오메가 제곱 플러스 이너 주면 오메가 4승인데 오메가 4승은 3승이 1이기 때문에 오메가와 같다 그랬어. 얘도 얼마죠? 0. 지금 요식 때문에 전부 다 0이 돼요. 그 다음 n에다가 이제 3을 넣어볼까? 3 넣어주면 오메가 3승 1이죠. 여기 3 넣어주면 오메가 6승 1이네. 이렇게 돼서 얼마가 나오냐면 3이 나와요. 자 n에다가 4를 한번 넣어볼 건데 n에다 4를 넣어주면 오메가 4승이니까 오메가와 같고 n에 4 넣어주면 오메가 8승이니까 오메가 제곱하고 같죠? 플러스 1. 어떤 식하고 똑같은 게 나왔지? 요 첫 번째 식하고 똑같은 게 나왔죠. 그쵸? 아, 뭐가 도는구나. 003이 도는구나를 알 수 있어. 얘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다시 얘가 나오고 그 다음 거는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쵸? 003, 003, 003이 반복이 될 거예요. 그럼 일단은 30 이하라고 했어. 그럼 1부터 30까지는 요 3개짜리가 몇 개 들어있지? 자, 003이 10개가 들어있어. 근데 요 하나의 구간마다 0이 되는 n이 몇 개씩 있죠? 두 개씩 있어요. 그럼 두 개씩 총 10개니까 2 곱하기 10 해서 몇 개? 아, 이런 n은 20개가 나온다라고 볼 수 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디귿이 옳은 식이 되겠어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자, x세제곱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 할 때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을 기억하고 디귿이 되겠습니다.